한 번은 미래 사회에 대한 TV 특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905년도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남자는 22세, 여자는 23세입니다. 1960년대는 50대가 되었고,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는 100세대, 즉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창양대가 아마 대부분 20대이실 텐데요. 한번 옆에 친구들, 뭐 여기도 20대가 계실 분 있을 텐데요. 한번 옆에 친구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80년이 아니라 20년 더 보태서 100년지기 친구가 될 것입니다. 100년은 더 살 것입니다. 그러니 잘 지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대 청년들의 기대 수명이 과거 1905년에 20대에 불과했던 그 기대 수명이 117년이 지난 지금은 120세가 되었고,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200세는 이제 시간 문제고, 심지어는 500세까지 인간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이것은 거의 불멸의 수준, 영생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호모데우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호모데우스는 이스라엘 출신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의 책 이름입니다. 그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이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요. 호모데우스는 2편인 셈입니다. 그에 따르면 7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 즉 인류는 기아, 질병, 전쟁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서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인류의 다음 목표는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간은 과학과 의술의 힘을 빌려서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사피엔스를 호모데우스로 바꿀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섬뜩한 예측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낯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파라오, 이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그 호모 데우스, 뭐 원조격이라고 할까요? 애굽의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당시에 숭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창조된 이래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을 계승받은 야곱은 식구 70명을 데리고 잠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살러 나섰는데, 그게 430년 동안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70명이 불과한 야곱 식구를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거짓된 신화의 땅으로부터 강을 건넜고, 이제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신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을 신으로 모시는 바로의 땅, 나일강을 다시 한번 건너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바로 그 미션과 관련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5장은 모세가 형 아론을 대동하고 첫 번째로 바로를 대면한 그 결과로 일어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대면한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첫 미션은 실패했고 출애굽은 꿈도 꾸지 못할 사태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꺾인 이스라엘 백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해 우왕좌왕하는 모세와 기록원들, 중간 지도자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격을 당한 작금의 교회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교회는 이미 출산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라는 사회문화적인 현상, 개교회주의에 따른 개혁 실패, 이런 복합적인 위기를 맞아서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교회 활동을 정면 중단하거나 제한되는, 이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과 위기로 휘청되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재건이라는 새로운 미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미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크고 작은 미션들이 있습니다. 학업, 교회 사역, 가정, 건강, 사회생활에서 오는 일상의 미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들을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션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나요?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미션에 실패했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는 출애굽 미션과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연루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5장 1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가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보내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에서는 강의형입니다. 단순히 보내란다, 보내다라는 뜻보다는 내보내다가 맞습니다. 살던 곳에서 아주 나가게 하거나 멀리 떠나 보낸다라는 뜻이지요. 바로가 보인 첫 반응은 이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야? 바로는 호모 데우스였습니다. 바로는 살아있을 때는 신으로, 죽어서도 영생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신인데 여호와라는 신은 또 뭐야? 바로는 생전 처음 듣는 신 이름도 생소한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말과 아예 내 보내라는 말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국가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사기극으로 간주합니다. 바로는 예배를 놀러 가는 것, 노동을 쉬는 비생산적인 일이요 기강해이로 봅니다. 노련한 정치꾼인 바로는 노동의 강도를 아주 높여서 지치게 만들어서 아예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다 재료도 다 구하며 작업량은 똑같이 해내라고 합니다. 이러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출애굽은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버린 거죠. 바로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가 푹 꺾였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다시 전해주었으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고 길을 꺾어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가 상징하는 세상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일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5장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5장은 두 차례에 걸친 바로와의 대면들이 나옵니다.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함께 만난 것, 또 바로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함께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20절에서 23절은 이제까지와 다른, 종류가 다른 두
만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를 대면하고 나온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세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기록원들이 바로와 대면한 결과 이제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려졌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자신을 대항해서 어떻게 나올 줄도 다 알려주셨어요. 4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 강경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가 이스라엘 기록원들입니다. 이들이 출애굽 미션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애굽인 현장 감독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로 중간 관리자들입니다. 실제로 백성에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출애굽 미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지금 이들에게 미션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책임이 고스란히 기록원들에게 넘겨졌죠. 기록원들에게는 말하자면 현타가 왔습니다. 실제 자기가 처한 상황을 깨닫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기록원들이 벽돌 작업량의 책임자들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를 선택할 수도 있죠. 문제는 그들이 현실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의 것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처럼 출애굽을 망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현실에만 몰두해 자신들의 과거를 처지를 바꿔버린 것은 그들의 말과 이후 행동에서 잘 드러납니다. 바로 이 바로 애굽의 바로 이 왕 앞에 신하들이 서야 되니까 의례적인 신하의 말이다 이렇게 감안해도 15, 16절에서 보면 당신의 종, 당신의 종, 당신의 종 이렇게 세 번이나 바로의 종이라고 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5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할 때의 말씀과 참 대조적으로 들립니다. 또한 바로에게 호소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아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의 심한 부역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부르짖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할 때 나온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에게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화가 나서 펄펄 뛰는 바로만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보다 바로의 눈, 신하의 눈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출애굽의 꿈은 현실 불가능한 미션이 되어버렸고 불확실한 미래보다 좀 더 확실한 미래, 다시 말하면 노예지만 안전한 현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들에 대해 보시고 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의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사실은 심각한 신학적 왜곡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사태 악화의 책임을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묻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당신들이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우리를 역겨워하게 만들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도록 했다. 바로의 눈, 신하들의 눈, 그들의 손을 언급하는 기록원들의 말은 바로에게 완전히 압도되어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반영합니다.
이들의 실망과 위축된 태도는 바로 앞에 4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신뢰와 경배 자세와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모세와 아론을 벌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벌이나 주는 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며 노련하고 교활한 압제자 바로를 능가해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경험이 이들에게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의 처지를 바꿔버린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결코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갇혀있는 한 약속의 땅에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이 속한 질서로부터 단절하는 것이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때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부처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사명 앞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겠습니다. 모세도 사실은 실패자입니다. 갈 길이 먼데 그만 출발점인 첫 미션에서 실패했습니다. 기록원들은 모세와 백성 사이에서 미션을 도와줄 수 있는 중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그들이 바로를 대면하고 나왔을 때 의논하려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들과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지.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비난했습니다. 협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의 좌절이 얼마나 컸을까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하나님 앞에 터뜨릴만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록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똑같이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을 회상하면서 철저하게 이 미션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한 첫 마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얼마나 강한 대적이라는 것을 대면을 통해 체험했지만 그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지를 현실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둘째, 모세는 바로에 의한 학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일로 백성의 고난이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일의 책임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미션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는 그의 도구일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모세의 불평은 사실은 어려운 이 현실을 주님만이 이 상황을 타개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하고 동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절박한 이 상황을 깨고 속히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압박하기까지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사는 미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보냈냐며 따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을 좀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녕 그는 강한 손에 밀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 이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가 자기 땅에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기록원들이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던 바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기서는 내보내다라는 말과 또 내쫓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버린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역설적인 상황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강팍한 바로를 앞으로도 열 번이나 대면해야 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수없이 했지만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파고가 아무리 높아도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옥죄어도 모세처럼 이 미션의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신뢰와 확신을 놓치지 않는 한 그 미션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바로가 출애굽 미션을 향해 나가야 할 이스라엘을 얼마나 교묘하게 방해했습니까? 또 그 계략의 기록원들이 어떻게 휘말려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출애굽 미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현실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미션에 실패했지만 이 미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따지듯이 물었지만 사실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건강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처지로부터 사명을 돌아보게 합니다. 미션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주님,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내셨나요? 주님, 나를 이 교회에 왜 보내셨나요? 주님,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나요? 주님, 왜 나를 이 이웃에게 보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찰의 질문들로 끈질기게 물으며 답을 얻어갑시다. 그리하여 이 미션의 주도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로부터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용기로 굳건히 이 사명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주님의 미션을 수행할 일꾼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면 한없이 작고 초라해 흔들립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이 미션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매 순간 왜 나를 부르셨는지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